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풍성한 삶 연구소 유혜연. 유영택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삶에 관계된 결혼, 자녀 교육, 연애 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좀 파헤쳐 보는 시간을 저희가 갖기를 원합니다. 네, 내용은 좀 쉽고 간단하게 해보기를 원해요. 복잡하고 어려우면 듣기도 싫고 보기도 싫고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쉽게 좀 내용을 정리해서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내용이 간단하다고 해서 삶 속에 적용하는 건 쉬운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가 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들 삶 속에 좀 멋진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삶은 계속 성장하고 변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관점도 바뀌고 생각하는 것도 바뀌고 여러분들의 삶의 가치관, 행동, 결국에는 삶이 멋지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상담소에서 상담도 하고, 뭐 개인 상담도 하고, 그룹 상담도 하고, 이제 이런 일을 꽤 오래 하면서, 사실은 오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어려운, 굉장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주 심각한 문제부터,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주관적인 건좀 다르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아, 조금만 코칭이 들어가고, 조금만 어느 솔루션이 들어가면, 이 가정이나 이 관계는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는 사실 어떤 심리적으로 긴 장기간의 어려움 같은 것이 있었다면 당연히 뭐좀 시간을 두고 1대1 상담도 하고 이제 그룹 세션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사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잘 몰라서 아 요것만 조금만 알았으면 될 건데 그렇죠. 아니면 기술이 살짝 모자라서 부부 간에 또 커플 간에 뭐 부모 자식 간에 이런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부부를 이렇게 나왔는데 부부 안에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가장 마음 아픈 어떻게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부부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는 바람, 외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요. 네. 뭐 가정마다 이것 때문에 모든 가정은 아니지만 상처받고 깨어진 가정은 이걸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거기는 원인도 있고 문제도 있었겠죠. 오늘 그거를 나누면서 한번 같이 나눠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얼마 전뭐다 아시겠지만 얼마 전 장안의 화제였던 그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이제 끝났는데 사실 부부의 세계만이 아니고 이 드라마 내의 주제가 외도, 바람, 뭐 아주 극단적인 표현도 있지만 이것을 아주 미화해서 아주 미화해서 하는 그래서 결국은 정상적인 부부가 있는데 한 사람이 배우자가 딴 사람을 뭐 어떤 거는 정신적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정도로 미화를 하고 아니면 정신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같이 육체적인 관계만 했다고 해서 미화하고 하여튼 이런 복잡다단한 그런 스토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은 도대체 왜를 파헤치는데 당연히 한두 시간 갖고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다할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좀 그래요. 중심적인 것들을 오늘은 얘기를 좀 해봤으면 그래서 좋겠어요. 쉽게 간단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게 뭐 수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고 간단하게 같이 나눠보기를 원하는데, 자, 첫 번째로 왜 바람을 피울까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을 잘하면요,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게 파악이 되면은 해결책이 조금 더 쉽게 보이겠죠. 왜 그럴까요? 왜 바람 필까요? 왜 바람 필까요? 제가 보통 얘기하면 왜 바람 필까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유들 하는데 제가 한 가지 얘기해요. 부부라서. 그렇죠. 살아있어서. 관계가 있어서. 그래서 사실은 당연히 이거는 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대답이 될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런 인간이니까. 인간이니까, 예, 눈이 있어서 뭐 이런 것들, 이런 모든 것은 접어놓고 가장 좀 기본적인 것들을 저희가 좀 오늘 얘기를 해보길 원하는데, 네. 남편과 아내, 또 여자와 남자가 어떤 요구하는 거, 기대하는 거, 그런 것은 조금은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지만 우리가 살면서 관계를 맺었을 때에는 이 관계에는 필요가 있고요, 욕구가 있습니다. 영어로 하면은 need and wants, 즉 나에게 꼭 필요한 게 있고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그 필요와 욕구라는 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필요는 사실은 꼭 채워줘야 해요. 쉽게 말하면 배가 고픈데 음식은 먹어야 해요. 그런데 욕구로 넘어가면 배는 불러요. 그런데
여전히 먹고 싶어요. 네, 여전히 먹고 싶어요. 맛있는 거는. 밥 먹었어요. 또 커피 마셨어요. 또 케이크 먹었어요. 조금 이따 달달하게 떡도 먹어야 돼요. 살찌겠죠. 네, 이런 것들은 이 필요가 채워지고 나서 넘어가는 것은 저희는 욕구라고 하는데 필요는 기본적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고 욕구는 기본적으로 조절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절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부부 관계에서 또 그게 바람과 연관해서 볼 때에 어떻게 필요를 채워주고 어떻게 욕구를 잘 조절, 절제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남편에게 있어서 제일 필요한 게 뭘까라고 여자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뭐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우리 남편은 맨날 밤마다 앉기를 원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남편은 그것만 잘 채워주면 성관계만 잘 채워주면 아주 우리 남편 해피해요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틀린 건 아니죠. 틀린 그쵸?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런, 하지만 예. 남자들이 부부관계 그 성적인 관계만 요구하는 게 그거 몸으로만 만족하는 것만 원할까요? 뭐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하지만 그걸 통해서 남자는 무엇을 얻기를 원할까 이거 한번 봐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뭐 어떠한 육체적인 만족에서 끝나는 건 절대로 아니고 그럼 그걸 통해서 남자가 정말 필요하는 것을 채우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대부분이 뭐 이제 여러분들 결혼한 부분일 것 부부 가 된 경우에 또는 성인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할 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자들이 아내와 남편이 부부관계를 갖고 나서 일반적으로 남자가 아내에게 항상 묻는 질문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뭐죠? 좋았어? 이거잖아요. 좋았어? 또는 어땠어? 라고 묻죠. 네. 왜 그럴까요? 왜 그 질문하죠? 아, 모르죠. 저는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네. 여기서 여러분 특히나 아내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남편이 원하는 거는 물론 아내와 좋은 관계를 성적인 관계를 갖기를 원하지만 그걸 통해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 이 두 글자 인정이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통해서 잠자리 성생활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은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했어요. 그런데 배가 불러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맛있는 음식을 남편을 위해서 한 아내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면 그것이 아내가 나를 인정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다. 배만 부른다면 밖에 나가서 사 먹으면 되잖아요. 꼭 아내가 해주는 밥을 먹을 필요는 사실은 없거든요. 배 부른 자체가 목적이라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남편은 인정 내지는 존경이죠. 그렇죠. 예. 예. 그래서 남자들에게 특별히 남편에게 필요한 것 서두에 말씀드린 필요한 것은 인정을 받는 것 인정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은 바람과 연관해서 왜 남자가 바람을 피울까? 물론 육적인 부분은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심적으로 삶에서 인정받지 못할 때에 공허함을 느끼고 눈을 밖으로 돌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자는 그렇죠. 어떻게 되죠? 뭐 여자도 비슷한 맥락이지만 사실은 이 단어 선정이 여자에게는 인정보다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사랑. 그런데 이 사랑이 어떻게 돼야 하냐 하면은 알아서는 안 되고 느껴야 돼요. 사랑인데 느껴야 느껴지는 사랑이 네. 필요하다. 근데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껴야 해요. 아는 거는 근데 사람마다 사실은 다르긴 해요. 많은 정도 차이인 거죠. 감정이 아주 풍부한 아내는 더 많이 느껴야 하고 또 감정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고 좀 이성적인 아내는 그렇게 많이 느끼지 않았지만 이 사람이 나를 그렇죠.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배려. 사랑과 배려도 같이 가는 얘기인데 배려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여자들이 뚜껑이 열린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가는 것은 이 사랑 또는 이 관계에 배신을 당했을 때 정말 여자들에게는 죽음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뭐 이것이 예. 꼭 여자뿐만이 아니고 남자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그러네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이 뭐 부부가 각방 쓴 지가 뭐 진짜 뭐 5년, 6년, 10년씩 된 부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밖에 나가서 어떤 다른 여자랑 잠자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잠자리 자체가 굉장히 그 자체가 문제였다면 어차피 두 사람은 잠자리를 안 해요. 그런데 남편이 잠자리를 해요. 그러면 아내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본다면 이거는 이성적으로만 본다면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니어야 돼요. 네, 별거 아니에요. 밖에 나가서 밥 먹고 밖에 나가서 자고 이러는 것이 별거 아니어야 되는데 네. 굉장히 큰 기분 나쁜
이 배신을 당한다는 아, 거죠. 배신을 거기서 배신이 나왔다는 네.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것은 잠자리를 한다는 것은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여자에게는 아내에게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의 표현이 꼭 잠자리뿐만은 아니지만 가장 어떠한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 남자가 나랑 잠자리를 안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이해해 주겠는데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다른 여자와 잠자리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배신이고 거의 죽음과 같은 거죠. 이제 관계가 완전히 죽어버린 거죠.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맞습니다. 이 사랑의 느낌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자도 어떤 행동들을 통해서 인정받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그렇죠. 아내들도 그래서 아내의 생일에 뭐 카드를 쓰세요 뭐 꽃을 사세요 사실은 그 카드 하나가 꽃 한 송이가 네, 관심과 사랑의 표현인 거죠.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인정받을 수 그렇죠. 있는 그래서 아내는 사랑을 받는 것을 남편이 표현해주고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낄 때에 그것이 필요입니다. 그것은 채워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 왜 남자가 난리가 날까요? 이것은 여자가 느끼는 것과 조금 다른 나를 인정하지 않는 나를 무시한 거가 되기 때문에 완전히 무시한 그렇죠. 거죠. 완전히 그렇죠. 개무시한 거죠. 네. 자, 그러면 인간이 살면서 이런 필요는 채워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이것도 채우는 것이 한번 채우면 다 했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생 같이 채워져야 되는 것인데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것이 잘 채워졌다. 필요가 다 잘 채워졌다. 결혼해서부터 서로가 사랑하는 것을 느끼고 뭐 인정받는 것을 느끼고 좋은 부부관계를 가지고 일반적으로 건강하게 채워졌다. 그러면 절대로 절대로 외도라는 게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그래도 바람피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는 이제 필요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살짝 넘어가서 이제 욕구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죠. 여기서 욕구가 나오는 여기서 겁니다. 여기서 욕구가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건강한 부부관계 인정받고 사랑받는 걸 느낀다 할지라도 인간은 이 욕구가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탐심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 부부도 길거리에 나가면 날씬하고 어리고 예쁜 이런 아가씨들이 충분히 아내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해서 뭐 그 아가씨들이 뭐 눈에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코끼리를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럼 당연하죠. 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뭐 네. 이렇게 사랑받는다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 몰랐나요? 예, 사랑받는다고 뭐 느끼고 이래도 아 멋지고 좀 짱짱한 키 크고 이런 분들을 보면 가슴 설렐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이 욕구는 인간이 갖고 있는 욕구는 없어지지 않아요. 필요를 채우면 조금 더 만족이 오지만 이 욕구는 끊임없이 계속 있고 우리의 삶 속에 이 욕구가 넘쳐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욕구는 조절하고 절제해야 돼요. 그렇죠? 예, 조절하고 절제하는 부분이 정말 필수적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면 성욕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식욕적인 경우도 이 먹고 싶은 거는 당연한 건데 물론 식욕이 없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일반 건강한 분들에게는 식욕을 절제하지 못하면 계속 먹게 되고 계속 먹으면 당연히 뚱뚱해지겠죠. 그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 부부 관계 속에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모든 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럼 이 어떻게? 부부 안에 예. 예, 그 필요와 욕구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욕구로 넘어와서 그럼 어떻게 이것을 좀 그렇죠. 잘 조절해 볼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죠. 욕구를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가 이제 우리가 오늘 정리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남자는 사실 남자만 있는 건 아니지만 남자가 바깥으로 표출되는 욕구가 굉장히 정확하게 표출이 되잖아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좀 이렇게 조절할 수 있을까? 조정할 수 있을까요? 남자에게 있어서는요. 이 바로 이 눈, 보는 눈이 되게 중요합니다. 솔직히 남자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것 중에 우리 눈에 너무너무 잘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이 눈은 그래서 이 남자에게 있어서는 삶의 대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보는 거 단속 잘못하면 대문을 열어놓고 사는 삶이 됩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고 나의 삶에 들어와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훔쳐갈 수도 있게 허락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자는 이 보는 것을 잘 조절하고 절제해야 됩니다. 조금 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든 분까지 인터넷에서 온갖 것들을 보잖아요. 근데 어떤 것은
보지 말아야 되는 게 있어요. 물론 눈에 볼 때는 엄청나게 자극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성적인 그런 사이트에 가서 본다든지 뭐 포르노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남자들은 쉽게 눈을 통해서 보는데 뭐 보는 게 문제가 있어? 내가 답변 행동을 하지 않는데 라고 하는데 사실 경험하신 분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는 다 경험해봤어요. 이게 들어오고 나면 보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삶 속에 모든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문, 보는 문을 절제하고 조절하지 못하면 노라고 할 수 없으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정말 행동과 삶에 문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들을 해요. 이제 요즘에 참 뉴스나 이런 데 열어보면 굉장히 마음 아픈 사연들이 많습니다. 뭐 성적인 그 범죄, 성폭행부터 시작해서 이제 굉장히 심각한 게 많은데 그걸 연구하고 추적해보는 그 사람들의 그 자료들을 보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갑자기 성폭행을 하거나 어느 순간에 갑자기 뭐 이상한 N번방 같은 거를 만들어서 처음부터 완전히 수위 높은 어떤 과학적인 것들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처음에는 사실은 엿보기부터 시작해서 살 수위가 좀 낮은 야동으로 시작해서 그것이 점점 올라가고 처음에는 보는 거 그냥 내가 내 방 안에 앉아서 이렇게 보는 것에서 만족을 얻다가 이것에 만족이 되지 않으면서 아까 말씀드린 욕구가 점점 일어나면서 이것을 실천으로 행하는 거 자기가 행하게 되면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뉴스에 나오는 어떤 그런 사람들만 하는 거야. 우리는 절대로 안 그럴 거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남자들 사실 여자도 요즘 마찬가지지만 남자에게는 이 보는 우리의 눈 관리를 잘 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넘어져요. 실수해요.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정신을 차리고 더 이상은 안 돼 하고 삶 속에서 방법과 분명한 제재 방법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요. 때로는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조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조절이 안 될까요? 문이 안 닫아져. 왜 그럴까요? 고장이 난 거예요. 고장이 나면 고쳐야겠죠? 이러한 모든 부분에서 혼자 관리가 안 되고 절제가 안 된다는 것은 내 스스로 고칠 수 있는 단계를 뛰어넘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정말 상담사를 만나고요.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구렁텅이에 계속 빠져 들어가고 거기 있어서 헤매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거기서 나오는 게 필요합니다. 혼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보는 것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고 안 된다? 이미 넘어갔다?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자는 어떨까요? 네, 남자들은 이제 일단 눈에 보는 것이 중요한데 여자들도 눈에 보는 것이 사실은 중요해요. 눈에 딱 봤을 때 매력이 1도 없다. 뭐 그러면 사실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죠. 그런데 아내들은 혹시 여자들은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할 때 특별히 아니면 받고 있다 할지라도 어떤 멋있는 어떤 남자예요. 이 사람이 사실은 뭐 내가 잘해줘요. 알았던 사람도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조금씩 잘해줘요. 조금씩. 그러니까 한꺼번에 확 다가오는 것 들이대는 것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작업에서 예, 감정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좀 이 정도 됐으면 중년쯤 됐으면 죽었던 연애 세포가 살아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죽었던 연애 예, 세포 죽었던 네. 아니면 잠들었던 뭐 파묻었던 그런데 이게 조금씩 살아나면서 그 좀 젊었을 때 느꼈던 감정들이 그런 마음을 간질간질했던 감정들이 살아나는 것들을 사실 아마 경험했던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여자들은 외도를 할 때 갑자기 어떤 멋진 거를 보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마음을 살살 열고 그 감정을 또 인조이하고 즐기고 이런 감정이 또 나한테 살아있구나라는 걸 즐기면서 이것을 점점 키우는 거죠. 그 사실은 스스로 알아요. 이 감정을 좀 더 키우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사실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이거 역시도 아까 대문 닫는 것처럼 보는 걸 닫는 것처럼 감정의 문을 닫는 건데 사실 여자들은 남자들은 아주 굉장히 문제가 많을 때까지 뭐 친구나
뭐 전문가에게 사실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움 요청 안 하죠. 안 하죠. 정말 네, 자존심이 있어서. 굉장한 큰 일이 있기 네. 전까지는. 문제가 생길 때까지 네. 어떤 때는. 그런데 사실 여자들은 처음에 조금씩 감정이 살아날 때, 뭐 연애서부터 살아날 거예요. 때부터 친구나 누구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안 하겠죠. 돌려서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럴 때에 친구가 내가 친구면 이걸 들었다면 아니면 내가 표현을 했다면 이런 제도 장치를 서로에게 걸어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은 이게 내가 이렇게 했어 이렇게 세포 사파가 살아났어 이럴 때에 부추기는 그런 분위기일 수도 있어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너무 이런 것들을 불필요하게 아름답게 이렇게 묘사하기 때문에 더 멋지게 그런 것들을, 보여지고 느껴지게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부추기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좀 책임감 있는 성인이라면 그런 감정들을 표현했을 때 서로가 좀 제도 장치를 걸어주고 말하자면 뭐 브레이크를 잡아주고 이런 친구가 있는 것들이 특별히 중요할 것 같고 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어떤 수위가 넘어가서 뭐 친구건 누구 예 말도 들리지 않고 이 가정이 거의 흔들릴 그런 포인트까지 왔다면 간다면? 꼭 전문가를 찾으셔서 상의를 하시는 게 뭐 다 아시겠지만 부부가 둘만 살다가 한 사람이 뭐 외도를 하고 그래서 이혼을 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에요. 이 자체가 가정이 깨졌기 때문에 마음 아픈 일인데 그렇죠. 더 힘든 거는 그 가정에 혹시 아이가 있다면 그 저는 사실은 다시 돌아가서 그 부부의 세계라는 그 드라마에서 그 큰 남자의 아이가 그 두 사람이 엄마 아빠가 그 과정을 지나면서 아이가 굉장히 많이 망가져요.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제 상담가 입장으로서 보면서 그 아이도 봤지만 정말 웃긴 게 그 남자가 바람을 펴서 새로 다시 이룬 가정이 있어요. 거기에도 여자 아이가 태어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 저는 사실은 작가님들이 제발 그런 건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여자아이는 안 태어나도 되잖아요. 사실은 스토리를 만들어 가려면 그 남자아이는 필요했어요. 그 스토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근데 왜냐하면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이 여자아이가 성장해서 얼마나 힘들까. 결국은 이 혼란 속에서 아이는 성장해야 하는 것인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부부의 아픔은 세습됩니다. 답습됩니다. 답습된다는 말이 맞네요. 답습된다고 표현하죠. 네. 세습보다는 답습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는 지혜롭게 잘 서로 채우고 욕구는 지혜롭게 잘 조절하면서 좀 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또 더 풍성한 가정을 이룰 적에 또 그 아이 안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행복하겠죠.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그런 가정들이 모였을 때 이 사회가 건강하고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정리할게요, 여러분. 욕구, 그 위에 필요. 필요는 부부로서 건강한 관계를 맺어가면서 채워줘야 되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욕구는 남자도 욕구가 있고 여자도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를 얼마나 잘 절제하고 조절하느냐. 남자들이 힘이 넘치고 요즘 내가 욕구가 심해 그러면 나가서 운동도 하세요. 때로는 너무 그쪽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런데 특별히 정리해보면 욕구를 조절할 때에 남자에게는 보는 것을 잘 조절해야 되고 여자들은 느껴지는 감정을 잘 관리해야 된다는 것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요. 욕구와 이 필요를 잘 채우고 조절함으로써 행복할 수 있어요. 그거를 잘 하지 못하면 불행합니다. 아니요. 불편하고요. 정말 힘들어집니다. 채워지고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요즘은 다 아시겠지만 100세 시대입니다. 전에는 그래요. 결혼을 해서 같이 사는 시간이 뭐 40년 길면 50년인데 지금은 60년도 가요. 기본이 50년? 네, 기본이 60년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긴 세월을 행복하지 않게 뭐 이혼까지는 아니지만 정말 지겹게 간다면 이건 정말 불행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오늘 기억하세요. 필요는 잘 채우고 욕구는 잘 조절하고 그래서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